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아 29살이에요. 너요? 너 오랜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 얘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애니 인스턴스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애니 블루프린트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게임을 만들 때 캐릭터를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근데 애니 블루프린트를 자사하다 보면 C++로 만든 것보다는 약간의 속도 저하도 있겠죠? 그래서 애니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애니 블루프린트는 애니 인스턴스에다가 스켈레터 메시가 합쳐진 거예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넣으면 규모 클래스의 애니 인스턴스가 보이죠? 이것과 여러분들이 사용할 캐릭터의 스켈레탈 메쉬 그두 개를 선택해서 합니다. 저도 이미 만든 게 오늘 이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시작할게요. 먼저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캐릭터 클래스는 이미 만들었다고 가정한 거예요. 핵심은 캐릭터 클래스의 변수를 매 팀마다 애니 인스턴스와 동기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이후 애니 블루프린트에서 해당 변수를 가져와서 애니메이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새 C++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애니 인스턴스를 검색해주세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어줍니다. 이렇게 데이터 파일과 소스 파일이 나와요. 제가 입력한 걸 따라 쳐주세요. 첫 번째 거는 생성자고요. 이 네이티브 비인플레이는 뭐 처음에 게임이 시작됐거나 아니면 해당 애니 인스턴스가 스폰이 되었을 때 처음 불리는 이벤트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네이티브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이라고 이 함수는 매번 호출이 되는데 저희는 이걸 가지고 캐릭터 클래스의 변수랑 동기화를 시켜줄게요. 발음 양해해주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프링 믹셀 뭐 이렇게 세 가지만 본다고 해요. 캐릭터의 스피드와 방향도 알아야겠죠? 스피드와 디렉션 총 다섯 가지를 해볼게요. 그럼 이 다섯 가지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만들 이 변수들은 유프로퍼티를 써줍니다. 네, 선언을 했으니 똑같이 만들어볼게요. 이미 만들어둔 걸 한번 가져와 봅니다. 코드를 보면 이 캐릭터 보이죠? 이 캐릭터와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둔 클래스여야 해요. 저는 ATN 클론 캐릭터라고 만들어놨거든요. A 캐릭터 클래스를 가져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퀘스트를 해서 넣어줍니다. 이 트랙의 턴 오너라고 함수 보이시죠? 이 함수가 지금 이 애님 인스턴스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을 가져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폰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클래스 이름이죠? 그걸로 캐스팅해서 이 캐릭터로 가져옵니다. 그래야만 이 캐릭터에서 변수를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캐릭터로 담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어줍시다. 방금 전에 에러가 떴었는데 이 헤더 파일을 추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책에도 적어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마이 애니 리스폰스 다음엔 여러분들의 캐릭터 저는 이걸로 할게요. 생성을 누르고 더블 클릭해줍니다. 자, 이제 만들어졌어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애닝 그래프랑 이벤트 그래프가 있어요. 이 애닝 그래프에서는 당연히 애니메이션을 넣어야겠죠? 간단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정말 간단하게 받는 것과 뛰는 것 이렇게 두 개로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설명 안 할게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저희가 만들어 놨던 변수들 기억하시죠? 이것들을 가져다 쓸 거예요. 스피드, 스프린팅 이두 개만 써도 되겠네요.
보이시죠? 제가 만들었던 변수가 여기 있어요. 걷는 거리가 스피드가 0보다 클 때 봤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달리기를 합니다. 이건 누르고 있지 않을 때에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요. 이거는 속도가 0일 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어줘요. 여기는 혹시나 하는 말이지만 브랜드 스페이스를 써도 되고 간단하게 사용하고 보기 때문에 연결로 한번 해볼게요. 걷는 거는 블렌드 스페이스를 썼는데 가정이니까 어때요? 속도를 넣으라고 나오죠? 해당 블렌드 스페이스를 열면 이렇게 지금 스피드 하나만 보일 수 있어요. 끝에 가로축을 스피드로 해서 하나만 만들었죠? 그럼 이걸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넣냐면은 아까 저희가 가져왔던 어디서 넣냐면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변수를 가져와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만들어줍시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이 끝났고 다음에 이 이벤트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와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아마 이렇게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 필요 없답니다. 이 값을 코드상에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피드가 동기화됩니다. 근데 여기에 넣으면 안 되겠죠? 매팀마다 실행되는 이곳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날 체크도 한번 해줍시다. 이 오브젝트로 만든 경우는 전부 is-valid로 체크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거는 getMovement component를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스폴링한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럼 작성을 했으니 컴파일을 해줍니다.
에디터를 하나 만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거여야 되겠죠? 그래서 애님 블루프린트 만든 것을 넣어줍니다. 킥볼트 폰 클래스를 바꿔줍니다. 테스트를 위해서요. 되게 잘 걷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 값이 바뀌는지 봐볼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은 루프가 안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것뿐이고요. 스피드가 잘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예정인데 이렇게 만들어도 애니 인스턴스를 비피화해서 사용하거나 자기 클래스를 또 만들어서 기능을 다 추가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한번 또 물어보아 주세요. 이상 미호 29살이었습니다.